하프마드 그립이죠. 그죠? 잡고 있다고. 그러니까 이거 소매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. 소매 확보가.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내 바깥 소매를 잡고 있으면 다시 돌려서 무조건 내 바깥 소매 잡아요. 상대방의 바깥 소매. 그리고 상대방 손은 항상 내 다리와 다리 사이에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. 이게 밖으로 빠지거나 하면 스위치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무릎 잡고 있으면 진짜 땡큐고, 손이 뭐 딴짓 하고 있거나 요렇게 있는 경우가 잘 없을 건데, 요렇게 있으면 또 내가 할 게 많고, 언덕 파서 안바나 기무라 시도하고, 대부분은 뭐 발목이나 소매나 멱살 잡고 있을 거예요. 안쪽에 있을 거예요. 얘가 머물고 있을 거예요. 멱살 잡고 있는 경우도 있고. 그래서 내 도복 안에 손이 머물러 있을 확률이 크니까 소매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요 상태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하는데 또 시즌 스틸 치는데 다리가 또 섰고 또 등등등. 자, 요때는 이것도 안 돼. 이걸 걸려니까 상대방 자세가 낮아서 다리도 안 돼. 요것도 안 돼. 요때는 다리를 가랑이 사이로,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앉았다가 누우면서 그냥 요 다리는 그냥 편하게 있으시면 돼요. 가랑이 사이, 또 새끼 발가락으로 매트 밟을 수도 있고. 앉고 누우면서 당기면 돼요. 아까 아나콘다 하는 개념이랑 조금 비슷하죠. 비슷한데 다리를 못 잡은 거예요. 다리도 못 잡고 버터플라이도 못 들어가고 공간이 안 나와서 여기서 꽉 버티는 거예요.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. 자, 보세요. 골반 밟고 있던 게 새끼 발가락으로 매트 밟으시면 돼요. 그냥 다리와 다리 사이에 그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. 됐죠? 앉았다가 누우면서 손에 잡은 거를 가랑이 사이로 보낼 거예요. 그리고 난 누울 거예요. 하나. 그 다음에 뒤로 롤 하십니다. 그럼 제가 딱 돌아보면 엄청 쉬운 개념이고 시저스나 하프가드 할 때 이 백롤 스위치가 꽤 체민 잡기가 편합니다. 이거 원래 리버스 대라이버 걸고 하는 게 좀 편하긴 한데 딱히 필요 없어요. 여기서 손이 머물겠죠. 상대방 손이 여기서 어디가 머물 거예요. 손이 밖으로 빠지면은 제가 공격할 수 있는 게 많아서 바지를 잡고 있거나 멱살을 잡고 있을 거예요. 배를 잘 잡고 있습니다.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저 스트립도 해보고 하는데 다 한데 손을 잡고요. 소매가 엄청 중요해. 다리 가랑이 사이로 리버스 드라이버 하면 제일 좋고,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새끼발가락 앉았죠. 당기면서 이렇게 당겨요. 상대방 손 있는 가랑이 사이로. 그리고 상대방 체중은 요게 다신대요. 그 다음에 둘 셋 뒤로. 우리가 오른쪽을 보고 있었으니까 공통적으로 요 오른손이 소매 잡고 있죠. 왼손은 멱살 당기면서 소매를 푸시. 라펠은 풀, 소매는 푸시. 이거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요.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스윕이 절대 안 납니다. 풀앤 푸시. 근데 동시에 요렇게 내가 천장 보고 누워요. 라펠은 당겨서 상대방 체중이 여기에 실리고 소매 잡고 있던 애는 밀어서 가랑이 사이로. 그 다음에 왼쪽 어깨 구르기예요. 근데 어깨 구를 때 보세요. 두 다리가 왼쪽에 쭉 뻗어요. 그래야지 반동 내가 밀어주는 힘 동시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확 붙여요.